오늘 충청 이남 지역에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요. 이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부 지방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모레 새벽에야 비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내린 남부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 지방은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 지방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는 구름 많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2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대구, 부산은 15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0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대구 24도, 부산은 21도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